울산 현대가 드디어 이적 시장의 마지막 숙제를 풀었다. 특급 공격수를 데려오려다가 미궁에 빠져있던 최전방 톱자원을 차지하는 것이다. 24일 스포츠 서울의 보도에 따르면 울산이 여러 실패 끝에 일본 J리그와 중국 슈퍼리그를 거친 골잡이 레오나르도 나르시멘투 로페스 대 소자 일명 레오나르도를 임대 영입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K리그에는 얼마나 많은 레오가 있었던가. 포항의 레오 카말류, 성남의 레오 비사코, 수원의 레오, 부산의 레오, 대전의 레오, 전남의 글레오, 충주의 깔레오, 가수 글레오, K리그 2 시절의 대구 레오, K리그 1부 시절의 대구 레오, 아산 무궁화의 김레오 한국사람, 2001 시즌 전북의 레오, 2002 시즌의 레오 마루, 우리의 기억 속에 가장 뚜렷히 남은 레오는 역시 2012년부터 5년간 활약한 전북의 레오나르도일 것이다. 전북 레오나르도 역시 산동에서 뛴 바 있다. 5. 브라질의 명문인 산토스 출신인 레오나르도는 유소년팀에서 2018년 B팀 U23으로 올라가 16경기 3골을 넣은 게 그의 본격 커리어의 시작이었다. 이원식 형님의 느낌이 살짝 있는 당시 가이날의 도토리 오카노 마사유키 단장은 그를 영입하고 싶어 했고 2018 시즌에 맞춰 그를 데리고 오는데 성공한다. 생애 처음인 아시아 무대와 J3 3부 리그는 승소했지만 개막전 데뷔전인 가고시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90분간 한 골 1도움으로 팀의 2-0 승리를 이끈다. 완벽 데뷔에 성공한 레오나르도는 개막 후 5경기 연속 골을 몰아친다. 시즌 중반에는 7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7골 6도움으로 엄청난 활약을 펼쳐 보인다. 그는 첫 시즌에 33경기 24골 10도움으로 3부 리그를 경쟁한다. 예상한 대로 그의 다음 레벨은 J2 리그 2부였다. 2019 시즌 J2 리그의 알비렉스 니가타로 이적한 레오나르도 역시 리그 수준을 체감하고 있었는지 초반에 꽤 고전한다. 하지만 그에게 J2 리그 적응은 4경기면 충분했다. 요코하마 FC 전 득점을 시작으로 감을 잡은 레오나르도는 자신에게 일본 데뷔골을 선사한 가고시마 유나이티드에게 무려 한 경기 4골을 뽑아낸다. 2019년 성적은 38경기 28골 6도움, 괴물 같은 활약을 펼쳐 보인다. 첫 해 24골로 J3 득점왕을 차지하더니 두 번째 시즌은 리그 레벨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득점왕 28골을 차지하는 데 성공한다. 이제 레오나르도에게는 1부 리그 평정만이 남아있다. 그는 2020 시즌 J리그의 우라와 레즈로 적을 옮긴다. 3부부터 차근차근 시작한 레오나르도가 드디어 일본의 톱 레벨에서 뛰게 된 것이다. 세계의 디비전에서 득점왕을 차지하고 싶다 라는 호흡을 밝힌 레오나르도는 어김없이 개막전에 득점. 리그 7라운드인 요코하마 FC전을 시작으로 12라운드까지 5경기 연속골 6골 1도움으로 연신 맹위를 떨친다. 이후에 약간 주춤하긴 했으나 1부 리그에서도 31경기 13골 5도움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준다. 이미 아시아 톱레벨에서 검증을 마친 레오나르도는 210만 달러 한화 약 25억의 몸값으로 중국 슈퍼리그 산동 타이산으로 이적하게 된다. 허나 중국에서는 그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역시 개막전의 사나이로 개막전에서 득점에 성공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산둥에서 8경기 한 골로 부진에 빠진 레오나르도는 김종부 감독이 이끄는 허베이 FC로 임대를 하지만 12경기 한 골로 중국 리그에선 그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입지가 애매해진 레오나르도 그에게 울산이 손을 내민 것이다. 장풍 세리머니를 시전한 적이 있다. 강원과 대결한다면 장풍왕 유상훈과 대결을 펼쳐야 한다. 비록 좋은 모양새로 울산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아시아 무대에서 검증을 마친 점과 이동경, 박허, 아마노중 등 수준 높은 2선의 지원을 받는다면 그는 분명 예전의 날카로움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다. 좋은 선수임에는 분명한 레오나르도가 부활한다면 울산도 예문하던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파워축구!